코딩했어. 이번에는 가버먼트 모듈 중에서 페이턴트 부분. 그러니까 6번입니다. 그죠? 주소는 patent.openish.ai. 그럼 여기 페이턴트 관련 사이트로 연결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좌측 메뉴에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자가 되어 있죠. 권리 권자, 권세 권 표현했는데, 이게 페이턴트 국세청 모듈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모듈을 또 역시 교육도시의 국세청 특허청이죠. 특허청 모듈도 기존의 특허청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코딩할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일단 교육도시 자체가 도시가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 법 특허 관련법이죠. 특허법에 소속된 그렇죠? 그래서 특허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특허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고,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상표권이나 뭐 의장등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취득하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런 원칙을 떠나서 교육도시 나름의 지적재산 등록 절차를 한번 진행해보자는 거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도시 내에서 발생 시민들의 특허죠. 시민들의 특허 신청을 도시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하는 것이 하나. 그래서 도시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이 신청하는 재반 특허 업무를 도시가 대행한다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별도의 특허 시스템. 특허든 지적 뭐 실용 신안이든 상표권이든 의장이든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체계를 하나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것이 페이턴트 부분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니까, 무인 자율운영 특허청을 코딩을 하는 겁니다. 특허청을 코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특허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청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NLP라고 하나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등이하죠. 자연어 처리와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OpenAI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OpenAI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이 같이 잘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특허청 무인화 작업입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굵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딩하는 방법은 어디 외로 좀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Open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지적재산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시간적 순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우선주의입니다. 누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 두고 뭐 우편물 송달일 기준이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 OpenAI를 쓰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신청자들의 순서, 누가 먼저 했는지가 정확하게 판가름이 되죠. 두 번째는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진보성이니 뭐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의미를 한다더라도 이게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니까, 결국은 다 재판으로 갑니다. 결국은 재판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특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해서 나의 아이디어로서 상품을 만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어떤지는 결국 다 재판으로 가서 판결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특허가 있다 없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뭐 다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특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기타 지적 자산이라고 해도 뭐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적 자산에 대한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데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나중에 다 재판으로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과 애플. 애플 소송. 애플이 특허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게 별 의미가 없죠. 결국 재판으로 가잖아요. 재판에서 판가름 날 거죠. 그러면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건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는 것은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우선권, 우선출원에 대한 것, 그렇죠? 우선출원 외에 진보성과 상업성, 이동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심판 제도 자체가 특허 심판 제도 혹은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 제도, 그렇죠? 특허 심사 심판 제도 자체는 상업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막대한 자원을 쏟아가면서 특허 심사에 혹은 실용신안이나 이런 데 심사에 많은 기업들이 요걸 출원하는 이유는 요것보다는 요것 때문입니다. 시간적 순서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시간 내가 먼저 했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특허와 관련된 서로 조약이죠. 특허 상호 인정주의에 따라서 어느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출원을 하면은 다른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약보다는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월등히 더 간편하고 편리하고 우수하고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출원의 우선권을 결정을 하는 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NLP와 같은 자연어 처리와 같은 AI 기술은 어디 쓰느냐는 거죠. AI 기술의 용도는 출원하는 사람이 출원자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출원자 지적 재산을 출원하는 지적 재산의 출원자가 자기와 유사한 출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전에, 그죠? 자기 이전에 유사한 출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용도로서는, 그러니까 특허 심사나 심판의 용도가 아니라 오로지 출원자의 편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AI 기술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냐니까 실제 침해가 했다. 침해한 경우, 그죠? 침해한 경우 그 피해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람이 산정을 하는 게 이렇게 산정하는 사람들이 뭐 저기 손해 뭐라고 하나요? 손해감정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요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역할을 AI 기술을 써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도입니다. 기존의 특허청을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페이턴트이고 오픈에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누가 신규적인지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침해의 정도 침해로 인해서 입은 손실의 정도 침해로 인해서 날아가 버린 기회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도를 실험을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특허 분쟁은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지겠죠.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페이턴트 시스템은 실제 법원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허 심판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